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영어 시간. 자, 오늘은 지난 시간 교과서를 끝냈기 때문에 13단원 넘어가기 전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라스트 13단원 넘어가기 전에 12단원 단원 평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배웠던 우리 교과서 편 12단원의 교과서 편을 문제 한번 푸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문제집은 없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갑자기 이런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에서 굳이 프린트를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물론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생님도 갑자기 여러분들을 못 만났기 때문에 굳이 뭐 선생님이 나눠주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같이 동영상 통해서 하고, 여러분들은 영어 공책에다가 답을 적어보고 풀어보고 하는 시간 가지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지금 레슨 12를 넘어갈 텐데 참 여러분들이랑 지금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보게 되는 상황인데, 이러면 뭐 이제 올해 끝나버리잖아요. 올해 1월 10일이 겨울방학인데 끝나. 이거 뭐야 이거. 2주마다 한 번씩 보는데, 이거 앞으로 볼 시간이, 그렇게 따지면은 다음 주는 못 봐. 원래 이번 주에 봤었어야 되거든, 월요일날. 다음 주는 못 보고, 다다음 주에 한번 보고, 다다 다음 주에 한번 보고, 그러면 끝이 나는 그런 구조예요. 참, 선생님도 지금 어이가 없지만은, 어이가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다다 한번 뭐야 이거. 거의 세번 보면 끝나. 세번 보면 여러분들이랑 선생님이랑 갑작스럽게 세번 보면 빠이빠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거 갑작스럽게, 아무튼 여러분들 만났을 때 굉장히 그리고 반가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는 아무튼 그 만났을 때 오프라인 시간에는 조금 얘기를 같이 좀 해보고, 모르는 부분 질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부터는 뭐 전원 수업을 계속 온라인으로 나갈 테니까 그리 알고 같이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레슨 12입니다. 공책을 꺼내 주시고 1번부터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1, 2번을 듣고 7, 8번을 먼저, 두 번째 들려 줄 때는 7, 8번을 푸는 사람은 먼저 풀어 주세요. 7, 8번을 한번 듣고 답을 맞췄다 그러면은 뭐 그냥 7, 8번을 풀어도 됩니다. 물론 1, 2번 다시 들을 때, 물론 다시 들을 수는 있어야죠. 시간 남을 때좀 풀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평가부터 갑니다. 듣기 두번 들려주는 거 아시죠? 두번 갑니다. 자, 모두 ready. Grab your pencils. 연필들 좀 잡아주세요. 시작합니다. Lesson 12. 단원 평가. 1회.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죠. 1, 2번 갑니다. 1번. 잘 듣고 남자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고르세요. What do you want to do? I want to climb Halasan. 2번. 잘 듣고 그림에서 빌과 동생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나타내는 그림에 체크표를 하세요. What do you want to do, Bill? I want to clean the house. That's a good idea. I can help you. 3번. 잘 듣고 여자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말로 쓰세요. What do you want to do? I want to walk along Olegil. 4번. 잘 듣고 이어질 응답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What do you want to do? 1. My name is Sammy. 2. Yes, I do. 3. That's a good idea. 4. I want to ride my bike. 5. How about you? 5번. 잘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세요.
I want to go to Jeju-do. What do you want to do there? I want to ride a horse. I want to take pictures too. That's a good idea. 6번부터는 읽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네, 6번부터는 읽고 답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지금 먼저 푸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따 시간 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들려주는 거 아시죠? 준비하시고 레디 뿅뿅. Lesson 12. 단원평가 1회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1번 잘 듣고 남자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고르세요. What do you want to do? I want to climb Halasan. 2번 잘 듣고 그림에서 빌과 동생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나타내는 그림에 체크표를 하세요. What do you want to do, Bill? I want to clean the house. That's a good idea. I can help you. 3번 잘 듣고 여자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말로 쓰세요. What do you want to do? I want to walk along Olegil. 4번 잘 듣고 이어질 응답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What do you want to do? 1. My name is Sammy. 2. Yes, I do. 3. That's a good idea. 4. I want to ride my bike. 5. How about you? 5번 잘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세요. I want to go to Jeju-do. What do you want to do there? I want to ride a horse. I want to take pictures too. That's a good idea. 6번부터는 읽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5번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6번부터는 여러분들하고 골라 같이 해야 되는데 6번 지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일치하는 문장을 고르세요 하고 고르는 거 지금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시간 내에 못한 사람은 선생님 30초 동안 조용히 하고 있다가 시간 내에 못한 사람은 그냥 일시중지를 누른 상태에서 계속 푼 다음에 넘어가면 됩니다. 자, 선생님 30초 벌써 10초 지났어. 자, 그 다음 7-8번입니다. 7-8번 다음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문장을 고르세요 한 거 여기입니다. 다음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문장을 고르세요. 이거 7-8번입니다. 뿅뿅. 선생님 또다시 30초 줄 테니까 못 푼 사람은 일시중지 그냥 누르고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갑니다. 7, 8번 했죠. 이제 일시중지 못한 사람 일시중지 누르고 나머지 9번, 10번 갑니다. 뾰뿅.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어구로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뿅. 여기까지. 아주 아주 잘 나왔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 못한 사람은 또다시 일시중지를 누르고 그 상태에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같이 한번 그러면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채점하는 시간 빨간 펜으로 바꿔주고 컬러링 펜으로 바꿔주고 한번 보겠습니다. 9번 10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같이 거꾸로 돌아가면서 우리 거꾸로 리버스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어구로 대화를 완성해보랍니다. 빈칸에 알맞은 어구. What do you want to do? 우리 알잖아요. What do you want to do? 너 뭐 하길 원해? 그랬더니 I want to 뭡니까? 그렇죠. 말 타기. Ride 타다. 아이고 이거 D자야 D자. Ride a horse. 나 말을 타길 원해. 나 말 한 마리 타길 원해. I want to ride a horse. 그죠. 그 다음 10번이다. What do you want to do? 너 뭘 하길 원하니? 그랬습니다. 이번엔 또 뭐였습니까? 우리 아 그렇죠. 팬더를 보고 있군요. 팬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그죠? 와우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I want. What do you want로 물었으니까 당연히 want로 대답해야죠. I want to. I want to라고 그러죠. I want to see가 됩니다. See. 다음 pandas까지 하면은 맞겠죠. 팬더. 아 이것도 D가 좀 잘 쓰기 힘들어. 점까지 찍어줘야 됩니다. I want to see pandas.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면은 됐고요. I want to see the pandas 해도 되고요. 둘 다 뭐 상관없습니다. 팬더는 사실 틀리긴 한데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니까 틀리긴 한데 그냥 그 정도는 맞게 쳐줄게요. 동그라미.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도록 순서대로. 아하 순서대로죠. 그러면 뭐 이거 근데 이거 많이 본 질문이네. 우리 보니까 와우 우리 리딩박스에서 왔던 내용인데 몰라도 사실 풀 수 있죠. 뭐 처음에 뭡니까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I want to go to the palace. 나 궁전에 가길 원해 라고 하고 싶어. 근데 그랬더니 C가 What do you want to do? 알라딘도 뭘 원하니? 라고 물어보는 게 먼저가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I want to go to the palace로 쓰고 싶은데 갑자기 또 I want to meet the princess to 나왔어. 나는 공주도 만나길 원해. 나는 공주 meet가 만나다잖아요. 공주도 만나길 원해. to가 붙었으니까 나는 공주 또한 만나길 원해. 그러니까 소원이 두 가지죠. 팰레스 궁전을 가서 공주도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C, D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A를 먼저 쓴 다음에 그죠? 미안해. A를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음 나오는 게 바로 네 D입니다. I want to meet the princess too. 나는 공주도 만나길 원해. 그러니까 C, A, D.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B가 그래 가자 오케이 알겠어 하는 거죠. B 이렇게 그래 가자 알겠어 Let's go 이겁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I want to go to the palace. Okay, let's go. What do you want to do, Aladdin? I want to meet the princess 2 중에서 하게 되면 순서대로 C, A, D, B라는 순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네, 그 다음 다음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문장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물었으니까 너 뭘 하길 원하니 했으니까 뭐 이거 no나 yes가 들어가면 안 되지. what으로 했는데 어? do you로 했을 때 no나 yes가 들어가야지. 이거 두 개는 안 돼 일단. 그 다음 너 뭘 하길 원하니 했는데 이번에는 There is a sink in the kitchen. 부엌에 싱크대가 있어. 이거 뭐야 어쩌자는 거야. 자 그 다음 I want to ride a horse. 나 말 타길 원해. 이게 돼야 되겠죠. That's a good idea는 뭡니까? 좋은 생각이야. 너 뭘 하길 원하니? 좋은 생각이야. 말도 안 됩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 그림과 일치하는 문장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다음 그림과 일치하는 문장. 이 친구가 지금 한라산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딱 한라산 등산복 입고 했으니까 나는 한라산을 등산하길 원해. 너무 쉽다. 우리 제목이잖아. I want to
climb 한라산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했으면 절반이었고요. 이제 1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답을 같이 보면 볼 수 있게. Lesson 12. 1번부터 5번까지. 바로 갑니다. 바로 갈게요. 1번. 자, 잘 1번. 듣고 남자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고르세요. 에이, 너무 쉽겠다. What do you want to do? I want to climb Halasan. 아, 뭐야. 너무 쉽다. I want to climb 한라산. 정답 1번. 2번. 잘 듣고 그림에서 빌과 동생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나타내는 그림에 체크표를 하세요. 그래, 빌과 동생. 그죠? What do you want to do, Bill? I want to clean the house. That's a good idea. I can help you. 아우, 동생이 여동생이었네. 그죠? 동생이 여동생이었다 보니까 I want to clean the house. 집을 청소하고 싶다는 거 요거죠. 만약 이걸 했으면 I want to take a photo. I want to take a photo 이랬을 텐데. 자, 정답은 2번에 요거.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 가볼게요. 3번. 잘 듣고 여자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말로 쓰세요. What do you want to do? 여자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것. I want to walk along Olegil. I want to walk along 올레길. I want, 아, 우리말이네. 그러면은 나는 올레길을 따라 걸어가고 싶어. 올레길을 따라 걷는 거, 그죠? 하이킹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냥 워크라고 해도 됩니다. 올레길을 따라 걷는 거. 따라 걷고 싶어. 아니, 나는이라고 안 붙여도 되죠. 올레길을 따라 걷는 것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또 갈게요. 4번입니다. 4번. 잘 듣고 이어질 응답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자, 이게 제일 어렵죠. What do you want to do? 했는데 잘 듣고 이어질 응답이니까 이제 알맞은 응답을 골라야 됩니다. 1번부터 갈게요. What do you want to do? My name is Sammy. 나의 이름은 샘이야. 아니지. 너 뭐 원하는 데 했는데 나의 이름은 샘이야. 이상한 애야. Do. Yes, I do. 너 뭐 원해? 그랬더니만 Yes, I do. 그래, 나 원해. 뭐야, 이거 이상해. Three. That's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그거 매우 좋은 생각이야. 이게 왜 나옵니까? 너 뭐 원하는데 그건 매우 좋은 생각이야. 안 되죠? I want to ride my bike. I want to ride my bike. 나의 자전거를 타길 원해. I want to ride. 아, 4번 될 수 있습니다. 5번 볼게요. Five. How about you? 너는 어때? 너 뭐 하길 원해? 그랬더니 너는 어떤데? 선생님 되네요. 너 뭐 원하는데 했더니 How about you? 너는 어떤데? 너 먼저 말해. 너 먼저 말해도 돼. 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 이거 될 것 같죠? 마치 야, 너 뭐 원하는데 했더니 야, 넌 뭘 원하는데? 넌 어떤데?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지만 How about you는요, 보통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너는 어때? 이렇게 말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견부터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서 너는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How about you? 이래야 되죠. What do you want? 하니까 너 뭐 원해 했는데? 너 뭘 원하는데? 이렇게 같이 반문하고 싶을 땐 그러면 What do you want to do? 넌 뭘 원하는데? 이렇게 말해야지. 그냥 넌 어때? 이런 식이 아니라 미국말이랑 우리말이랑 조금 달라요. 5번으로 쓴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절대 틀립니다. 이건 절대 틀려. 절대. 보통 그냥 맞을 수도 있어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절대 틀려. 알겠죠? 왜냐면 How about you 쓸 땐 보통 자기 의견을 먼저 말해야 되거든.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입니다. 잘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세요. 아, 내용과 일치니까 빨리빨리 지우면서 하면 되지. I want to go to Jeju-do. 아, 남자아이네. What do you want to do there? 거기서 뭐해? I want to ride a horse. I want to take 이렇게. pictures too. Pictures That's take. That's a good idea. 뭐야, 여자인 아무 말도 안 하네. 여자인 아무것도 안 해. 여자인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다 필요 없어. 근데 여기서 남자인 승마를 하고 싶다랑 또 I want to take a picture. 나 사진 찍고 싶어요. 이거였는데 사진은 없잖아요. 그죠? 한라산도 없고 올레길도. 왠지 제주도를 가보면은 한라산도 가고 올레길도 가고 싶지만 라이드 홀스를 하고 싶다 그랬어.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말이야. 그죠? 그래도 역시 제주도에서 말 타는 게 재밌어요. 자, 5번에 2번이었습니다. 네, 다 여기까지였고요. 다 맞은 사람들은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뭐
아주 여러분들 이 단원 자체는 좀 쉬운 단원이고 여러분들이 좀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돼. 사실 이거 한 두 개, 세 개, 세 개 이상 틀린 사람들은 선생님의 비디오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비디오 한 두 번, 세번 봤는데도 세 개 이상 틀릴 수는 없거든요. 단지 그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어 기초가 없다 그래도 그 정도는 5학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한번 좀 잘 다시 한번 배울 사람은 다시 한번 좀 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우리 다다음 주에 만나요. 다다음 주에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다음 주까지도 우리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게 되겠네요. 선생님이랑 같이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조금 조금 잘 부탁 좀 드릴게요. 좀 잘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해주는 습관. 이런 땐 또 빨리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특히 남학생들 제발 좀 차분하니 앉아서 같이 차분한 마음으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See you next time. Bye bye.